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 같으면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야외 예배도 가고 그럴 텐데 많은 것들이 다 축소되어 없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밋밋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또 개개인적으로 온전한 가정, 합당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교육하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보증서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음 세대의 보증서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칭하면서 그만큼 무엇입니까? 보증서라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나가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바르게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그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해집니다. 흔히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속 썩이고 말 안 들으면 차라리 나가서 뭐 해라? 나가서 일해라. 차라리 나가버려라. 아니, 집에서 책임을 못 지는데 나가면 나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더 자식이 속 썩이고 더 자식이 힘들수록 내 가정에서 꾸려내가야지. 집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수록 자녀들을 더 끌어안고 자녀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지.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속색인다고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나가버리라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범죄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인간,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사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정도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부모들의 첫 번째로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양육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 전체가 다 경건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바르게 되는 그런 이익을 그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와 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그 거룩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생활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포장적으로 이 가식적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며 할 수는 있지만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5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옳게 사는 것을 한 차원을 온전히 넘어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한 7번 정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베드로는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참 7번 용서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은 대로도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같이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느냐.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에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아, 뭐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해서 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봤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주 선한 일을 한다든지 정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뉴스에서 나오고 또 시장이 불러서 때로는 표창장도 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을 해도 누구에게 누가 상을 주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만큼 높아져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도덕, 윤리, 철학, 사상 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생활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밀고 당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열을 주면 내가 열을 주고 이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 잘하면 우리는 열 번을 잘해줘야 되고, 그 한 걸음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벽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가야 그게 정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욕을 먹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잘못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고 힘든 이들을 방치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는 이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래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했네.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를 이로,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자부심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으로 우리는 악이 온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우리는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머릿속에 각인을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세요. 용서해야 돼요.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포용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요. 남들의 잘못을요? 어떤 잘못된 소문이, 제가 항상 그러죠. 잘못된 소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입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딱 내 입에서 끝이 나야 돼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에 참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부터죠. 저부터도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술수와 그리고 음란과 추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절대로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다면 교회, 가정,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바로 서며 가정의 자녀들이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요구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나 역시도 부모된 입장이지만 자녀된 입장으로서 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모이기 전에 저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이면서 부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 내가 경외함을 받을 것이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할 때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들이 또 그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정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 생각, 계획, 그 가정의 목표, 그 가정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말, 생각, 행동, 계획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하며 권위가 있되 서로 포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괜찮아하고 나는 괜찮아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살아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일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놓고 친구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일가친척 형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로또 복권이죠.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이렇게 당첨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 회원 가입하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얼마씩 내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올해 요번 주 예상 당첨 번호를 알려주죠. 그리고 복권도 팔아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거기 회원 가입해서 그들이 번 돈이, 여러 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들이 번 돈이 얼마냐. 로또 복권 당첨을 알려주는 예상 사이트가 작년에 얼마를 벌냐? 240억을 벌었어요. 그거 번호를 예상해 주는데 회원 가입해서 거기 내는 회비가 240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차피 글자 그대로 예상이에요. 그들은 뭐가 맞을까 예상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안 나온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로또의 번호는 언제든지 통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옆에 경찰관도 있고 다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 예상을 해주는 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번에 2등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당첨이 안 됐는데 그리고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요번에 그 보내준 예상 번호가 선생님이 당첨됐어요. 그랬는데 그 주에 복권을 다 사다 그 주만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 요번에 안 사셨어요? 가만히 있어. 발송된 줄 알았는데, 요번에 안 사셨어요? 그래서, 아, 요번에는 내가 안 샀는데요. 아, 요번에 발송된 거에 2등이 가는데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안 산, 한 번이라도 안 산 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지만 그것도 장사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통계일 뿐이지.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졌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한 수고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원칙.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있으면 그게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그 길거리에 보면 파라솔 크게 해놨어요. 한여름에 그 신호대기에 서있으라고. 나 참 그걸 뭐하러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인가 그게? 또 버스 정거장에 에어컨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연로 하신 분들은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접적인 것보다도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도 다
그것도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그런 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먼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가정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가정, 가족, 이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과 가정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모여서 각자 개체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네 명이 됐든지 다섯 명이 됐든지 가족이라는 것은 모여서 각자의 소리를 내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손과 발은 다르지만 어떤 목적을 똑같이 해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이 물을 갖다 먹는다. 그러면은 발이 물 있는 데까지 가줘야 되고 손이 이 컵 있는 데까지 가줘야 내가 내 입으로 물이 들어가서 내 입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몸이 유익이 되듯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자녀의 생각이 각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로 모아서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데 최우선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권위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절대로 이게 파산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절대로 의견이 분분해지면 안 됩니다. 분분해졌던 의견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가능하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 나가야 그 자녀들이 보고 또 그냥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이행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게 좀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좀 마땅치 않고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이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교육이 교회에서부터 되고 가정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질 때 이 사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기도로 가정을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가상화폐 이것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백 조가 증발이 됐니 어쩐지 그러는데 그런 것들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잉여 자산을 가지고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도 또 여유가 있으면 사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다 그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뭐 영끌이 뭐예요? 영혼을 다해서 끄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출 얻어서 최대한 담보 얻어서 그렇게 투기하고 그렇게 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부모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라면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땀 흘려보는 방식을 가르쳐줘야지 그것이 지금 세상의 기류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고 배치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땀을 흘려서 죽어야 된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먼저 가르쳐준 후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잉여 자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주목적이 된다면 그게 절대적이 된다면 큰일이라는 것이고 가정이 그래갖고 해체된다든지 부부간이 해체된다든지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문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저께 원로 목사님 오고도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고층 건물이 50층이 올라가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또 뭐 KTX가 어디 또 개통을 해가지고 뭐 40분이면 가니 1시간이면 가니 그러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무엇이냐?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인성이 없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발전입니까? 차라리 조가집에서 따뜻하게 화로불에 밤 구워 먹는 게 낫지.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가정이지요. 나가서 나는 요번에 뭐가 잘 돼가지고 대박했어. 나는 이게 좋아. 요번에 집을 큰 거를 샀어. 아니면 내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야 평생에 정말 그런 구경은 내가 정말 잘했어. 이런 것들이 가정이 해체되는 상태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차라리 따뜻하게
밀가루 갖다가 쑥 뜯어다가 부침개 해먹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무엇이며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죠? 믿는 자들이 먼저 최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가장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효와 질서, 그리고 정직한 것과 진실한 것과 편법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모든 것,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는 나름대로의 고백이고,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식일 속에 다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믿음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은 저렇구나.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아, 우리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구나.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교육과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구나 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본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엄마나 오늘 시험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안 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인식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되는 길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길이지요. 자, 잠언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넣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직 주님이 인식될 수 있기를, 날마다 인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것이 편만해지고 팽배해져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 것을 꺼려하고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고 나 예수 믿는 거 굳이 말하지 않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가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편법, 술수 이 모든 것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되어 가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상을 섬기지 않지요.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맥락 그대로 가정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부부보다 또 부모 자식간보다 그리고 동기간보다 이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권력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는 가치가 어떤 가치야? 절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것을 대체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으로 따지면 절대적인 가치예요. 동기 간의 사랑, 동기 간의 우애는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 속에 다른 것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와 다른 것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도 있어서 서로 사랑의 가치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과 사정과 그리고 그들의 형편,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 간의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그런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부부 간에 엉뚱하게 금이 가고, 요즘은 그런 부부들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열쇠를 몇 개 가져오고, 처음에 결혼할 때 아파트를 몇 평을 가져오고, 처음에 결혼할 때 좋은 직장을 가져오고, 처음에 결혼할 때 아름다운 미모를 가져갔다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돈이 다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저 가정에 뭐 장애가 생긴다든지 등등 어려움이 생겨서 파산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저 주저없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갈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차선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힘없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죠. 연세 드신 부모들에게 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땅 이거는 절대 자식들한테 풀면 안 돼. 그러면 안 모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세대가 악해지니까 절대적인 가치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부모요 부부요 형제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쾌락의 맛을 보게 되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슬그머니 세상 쪽으로 옮겨져 버리더란 말이죠. 아 돈이 절대적이네. 돈만 있으면 세상을 이어잡는구나. 권력만 있으면 되는구나. 좋은 백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이 이 가정이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동기 간에 의의가 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부수적인 가치를 넘지 못하고 부수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를 함몰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 간에는 절대적이다. 형제 간에는 절대적이다. 부모 자식 간에는 절대적이다. 사랑 안에서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부간이 가장 중요하며 동기간에 의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리키면서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촉발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가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누가 조작해서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천륜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자식에게 아 내 자식은 IQ가 200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식이 IQ가 200되는 자식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늘에서 해주는 대로 철칙입니다. 그건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차선적인 것이 들어올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바꿔서는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적으로 가정의 붕괴는 막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이 금이 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탈이 생기고 금이 가고 그리고 균열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이 돼서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가정이 살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누가 주범이냐? 부모가 주범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9%는 부모 잘못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그런 맥락에서 가정을 볼 때 가정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가정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길 바라고 아무리 속상해도 예를 들어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리고 아무리 속상해도 부부간의 싸움은 결코 또 동기간의 싸움은 부모 자식간의 싸움은 그저 시간이 지나서 바로 봉합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싫으면 쳐버리고 좋으면 취하는 이런 것이 가정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동기 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택한 성도들과 같이 소중히 지켜야 할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곳, 장소인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며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면서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